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정윤석이고요. 현재 쿠팡에서 서비스 디자인 엑셀런트 팀의 IE를 맡고 있습니다. 품질 팀을 하다가 생산팀을 넘어오면서 양품, 불량품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서는 사람을 이끌어야 되고 나 혼자만 잘할 수 없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인의 소개로 이 코스를 알게 되었고 본 적이 있는 책이라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리더십을 조금 기대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. 일단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잡히면서 내가 막연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기준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권은님들과 나눴던 어려움들, 이 세상에 나 혼자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런 걸 또 슬기롭게 대처하신 그런 내용 들으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카네기 리더십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몸으로 조금 익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아요.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객관적인 것들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. 장점은 되게 실전용이다?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다른 분들하고 그런 어떤 교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초반에 좋은 자양분을 얻은 느낌? 조금 든든함? 그런 든든함이 생기네요.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있고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끌어 나가려면 리더십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리더십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지침서 같은 코스가 될 것 같아요.